장비 총합 14K 이하, 도포션 없고 어쌔신 재킷만 있고 나보다 높은 IP도 잡을 수 있는 녹던 다이브하는 방법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요? 첫 번째, 장비 및 스킬 소개. 본인이 쓰는 4T 아무거나 챙기시고 어쌔신 재킷과 물고기만 챙기시면 됩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무기로 하실 분은 스킬 참고하세요. 헤론 스피어는 스턴과 느려지는 게 있어 좋습니다. 매복은 적 어그로를 넘길 때 사용합니다. 플레이트 종류 신발로 체력 회복을 합니다. IP는 900 정도로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먹잇감이 있는 녹던 찾기. 일반 녹던은 입구에 나비가 없습니다. 나비가 있다면 꼭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던전 안에 사람이 있다면 칼을 키지 말고 우선 적보다 빨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제 템을 보고 밥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키고 있습니다. 제가 켜도 되는데 먼저 켜주면 고맙쥬? 몹 때문에 칼을 먹히고 달려가네요. 아마 2층이나 안에서 대기할 듯 합니다. 그런데 뒤에 다른 놈 하나가 또 들어왔네요. 일단 뒤에 온 놈이 칼을 켰기 때문에 뒤에부터 정리합니다. 칼을 키고 온 놈들은 저를 잡기 위해 몹에게 맞으면서 달려올 것입니다. 우선 제 주변의 몹을 정리합니다. 적이 몹에게 맞고 올 때 스턴을 예측샷인데 무빙이 없네요. 적과 싸울 때 몹을 치지 말고 계속 공격합니다. 한 대라도 맞으면 전투가 걸려서 체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몹을 안 잡고 들어와서 도망가는 쪽이 힘듭니다. 이 스킬 쿨이 돌아옵니다. 무빙 없는 거 확인했으니 바로 던져서 맞춥니다. 어때요? 가볍게 잡았죠? 장비가 많이 깨져서 아쉽습니다. 이제 앞에 간 놈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맵을 보시면 칼을 키고 기다리고 있네요. 보조무기 없이 더 싸게 잡아보겠습니다. 저의 먹잇감이 저기 오네요. 안에서 버프를 챙겨 먹고 왔습니다. 맞으면 피가 차는 버프라 더 빡세졌습니다. 그래도 몹 어글만 계속 넘기면 됩니다. 스킬 사용 시 몹 안 맞게 잘 써주시고 볼켓 따발총은 매복 스킬로 풀어줍니다. 버프만 아니면 벌써 잡았을 것입니다. 버프가 끝나고 이놈도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매복과 몹으로 쉽게 잡습니다. 연습은 필수! 구독, 좋아요 필수! 반달 길드와 함께 하실 분은 기추세요. 지금까지 유도도우미 유도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